옛날 때를 더 많이 많이 알거든. 아니까 이제 거의 만다고 전보로 다니노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리 이제 우리 뭐 아들이라 그래야 되나, 오빠야라고 부를게. 우리 아들 보고도 오빠야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내가 어떠한 변화를 주고 싶어 하는 욕심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많을 거야.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꼭 굳이 내가 지금 다른 걸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건 말고라도, 내가 막상 그쪽에 들어가더라도 또 내가 돈에 포부가 진 사람처럼 금전을 많이 벌어야 되고 뭔가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될 거야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야, 본인은. 그렇지 않아?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재미도 없고, 솔직하게 이거에 대해서 비전도 없고, 또 이걸 함으로 인해서 지금 하고 있는 패션 요쪽에서 하고 있는 이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백그라운드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복도 없고, 솔직하게 기둥이 없어.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사주도 그렇고 내가 태어난 것도 그렇고 내가 백그라운드도 없어라, 기인줄도 없어라, 외롭게 살아가야 되는 내 사주팔자인데 그게 어떻게 변하겠어, 그잖아. 근데 본인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속에서 내가 단단하게 기둥을 잘 세워서 본인의 강단을 엄청나게 단단하게 세워가지고 나아가야만 다른 사람들을 거느릴 수가 있는 거야. 그지야? 안겠니?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당장 내가 사업을 하겠다, 뭘 하겠다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게 뭔데? 나중에 완전 미래, 완전 미래는 그냥 진짜 돈 많이 벌어서 빨리 그지? 은퇴하고 그냥 취미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돈에 포부가 진 거야. 그지? 지금 내가 패션 일을 하고, 패션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게 아닌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뭐였다? 그러면 꽃보다 남자야, 본인은. 자, 남자로서 단단하게 서야 돼. 어떻게 보면 약간의 우리 쪽으로 얘기를 하면 약간의 선녀줄의 기운도 있고 신의 가물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성스러운 걸 좋아하고 또 섬세한 걸 좋아하고, 그지 않아? 그 감수성이 풍부하고 미적으로 내가 뭔가 남들을 빛을 내주거나 남들을 기쁘게 해주거나 어쨌든 행복한 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주팔자란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기둥을 잡지 못한다면 내가 내 스스로가 젠더가 될수 있을 만큼 그런 쪽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어. 매니큐티라고, 리스트티라고, 치마도 입고. 그렇게 돼버리면 이상한 세계로 빠져버린단 말이야. 4차원. 그러니까 미적인 관광이, 그러니까 되게 뛰어나니까 어떻게 보면 내 사주가 예술인은 맞아. 근데 배고픈 예술인은 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 사업은 내가 사업을 하고자 했잖아, 꽃집. 근데 남들이 생각 안 하는 그런 구상들은 정말 좋은 것 같거든. 근데 사업을 하려면 지금이 아니라 지금 군대도 갔다 와야 될 나이잖아. 그러니까 할거다 해놓고 다녀오면 한 24, 25 되잖아, 그지? 그때부터 시작해서 준비해서 나아가도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해놓을 거 먼저 해놓고 남자로서 조금 단단하게 본인의 중심을 좀잘 잡고 가셨으면 좋겠고, 신점이라 하는 거는 돈을 언제 많이 벌수 있을까요? 언제쯤 내가 뭐잘살수 있을까요? 허무맹랑한 그런 거를 보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떠한 멘토적인 내가 내 목표, 계획, 뭐 장래성 이런 거에 대해서 길로를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의논공론해서 갔으면 좋겠고, 난 본인 중심 잡으라면 잘 잡고 갈수 있는 사람으로 보거든. 그러니까 중심을 조금 잘 잡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혼은 일찍 하면 일부 종사가 안 되니 천천히 즐길 건다 즐기고, 이별은 누구나 다 아파요. 그죠? 아픈 거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는 것이고, 또 세상에 여자가 반이고 남자가 반이다.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 흘러간 사람은 다시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금 채워넣기 위해서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가 언제 생기나 연애에 대해서 궁금해할 나이고, 내 장래성에 대해서 궁금해할 나이지만, 어쨌든 흘러간 인연에 대해서는 잡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결혼은 이제 30대 중후반 그렇게 생각을, 그때 홍기가 열렸을 때 결혼 생각하면 또 이모한테 우르르 오고 인연이 됐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전 보고 다닐 나이는 아닌 것 같고, 해보고 싶은 거다 해봐도 돼. 어쨌든 엎어지고 넘어지고 해봐야 이모 생각은 그렇거든. 이거는 뭐 점을 떠나서 이모 생각은 그래. 다 겪어봐야 또내 쓴맛을 알아서 더 단단해지는 법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 하는 말다 믿지 말고, 내 중심 잘 잡아서 나를 믿고 조금 나아가셨으면 좋겠어. 흔들리지 말고 가. 다 잘하는데 거품이 너무 많고, 다 좋은데, 어쨌든 내가, 너무 부풀려서 생각하고. 그런 게 있어. 하나씩, 하나씩, 한 단계씩 올라가도록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군대 갔다 와, 군대. 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열심히 갔다 와. 요즘은 되게 짧던데. 얼른 갔다 와.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